28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 3강의 5번 문제고요. 얘는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문장만 밑줄을 칠 건데 거기에 대한 문장의 글의 전개 방식이 왜 그렇게 답이 되는지 타당하게 이해가 되시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게 안 되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Political acts. 아, 정치적 활동은 very 다양하다. Very in their capacity. 그들의 능력인데요. 뒤에 어떤 능력인지 찾을 겁니다. 또 vote 투표입니다. Political에서 세부 사항인 거죠. 정치 활동 안에서 투표는 is a notably blunt, wooden instrument 이 정도만 기억할게요. wooden 도구요. of communication 대화의 wooden 도구래요. 대화도 기억해 놓을까요? 그래도 한마디로 이거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말이 잘 돼야 안 돼요. 대화라고 했습니다. wooden 도구래요. wooden 안 되죠? 그럼 우린 가설을 세울 거예요. 그럼 대화가 잘안 되는 도구가 투표라면 대화가 잘 되는 도구도 있을까요? 있겠죠? 그거 얘기하겠지 않아? 그렇죠?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올더 비록 모일지라도 이 문장 안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 반대 내용이 중요한 거네요. winning candidates니까요. 승리를 하는 후보자들이라는 건 정치인이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정치인들은 often claim 자주 주장한대요. mandate니까 의무라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치인이 의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lthough라고 했어요. 앞에 문장이 그 뒤이어서 얘기한 거니까. 투표라면 정치인이 뽑히죠. 그렇죠? 정치는 의무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 일을 처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정치인이 연한 마땅한 임무를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일을 하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예요. 난 정치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겠다라는 것도 그렇죠. 근데 하겠음에도 불구하고라는 건 그걸 잘할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뭐가 있었어요? 투표라는 것은 어떤 도구다? 투표라는 것은 무슨 도구랬어요, 여기? 블런트가 뜻이 뭐랬죠? 무딘 도구랬죠. 지금 대화에 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 글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드어로 걸었죠. 그러니까 올드어로 걸었다는 것은 의무를 다한다 할지라도라는 건 대화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를 얘기하겠다는 거라고요. 즉, 대화를 다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In truth, 사실상은 어때요? They usually have only 여기 나오잖아요. Imprecise understanding이니까 부정확한 이해를 가질 뿐이다. 이게 뭐예요? Blunt instrument라고요. 이해됐습니까? 한마디로 정치인을 우리가 뽑아서 아무리 뽑아봤자 걔네들이 일처리 잘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해봤자 제대로 공약 지키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 뭐에 대해서요? What was on the minds of the voters가요? 투표자들은 누구예요? 투표자들이요. 정치인이에요? 시민이에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요. 투표를 던지는 사람들. 시민이죠. 시민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부정확한 이해를 가질 뿐이다라는 거는 공약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민들은 누군데요? Who placed them? 그들을 공직에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투표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잘할수 없다. In contrast,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 똑같은 투표 얘기하겠다면 다른 정치적 활동 얘기하겠어요. 다른 정치적 활동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는 제대로 대화할 수 있다, 없다? 대화할 수 있다, 없다? 앞에는 제대로 대화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약. 없었으니까 in contrast 나왔으니까 뒤에는 제대로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얘기하겠죠. 그럼 어떤 정치 활동이 있는지 볼게요. The many forms of a direct expression of preferences 뭐라고요? Direct expression이래요. 직접적으로 전달할 거라는 거예요. 아 근데 직접적인 선호에 대한 전달이 뭐야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수 없죠. 이게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뭐 걸었어요? 대시 걸어서 부가 설명하겠다는 거죠. 직접적인 표현 중에 뭐가 있느냐? Assign을 demonstration이니까요. 시위 현장의 표지판이 그렇죠. 사퇴해라. 막 그런 판에. 그리고 an email to senators office니까 상원의원에게 이메일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prepared statement, 그러니까 준비된 성명서인데 at a meeting, 회의석상에서죠. of the local zoning board니까요. 지역, 구역, 아니면 구획 위원회에서의 한마디로 좀 중요한 자리에서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직접적인 표현의 선호도의 형태들이, 그죠? 얘네들은 대화 잘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래요?
커뮤니케이트 클리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명백하게 전달한다. 야, 너 사퇴해. 막 이런 거죠. 그렇죠? And 그리고 in some circumstances 몇몇 경우에서는 quite specific messages니까 꽤나 정확한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So organized interest니까 조직화되어진 관심사들이요. 이게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나온 거거든요. 조직화되어진. 앞에 은 그대로 잡는 됐죠? 자, 간단하게 이분화 시킬게요. 지금 정치인이 먼저 나왔었어요. 정치인에서 지금 어디로 옮겨갔어요? 소재가. 정치인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에요? 아니면 지금 다이렉트랬죠?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옮겨간 거.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 우리가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투표를 한 거죠. 그러면 정치인은 직접적인 그 사람이에요, 간접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면 다이렉트죠.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정치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뭘 했다고요? 간접인 거예요, 정치인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indirect expression이었어요, direct expression이었어요.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Direct expressions죠.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정치인이에요? 시민이에요? 시민이라고 나온 게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 어휘가 있어요. 시민이라고 public이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civil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candidates, 예를 들어서 candidates는 정치인이죠. 그럼 candidates를 뽑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치인을 뽑는 그 수행을 뭐라고 하죠? 그러한 행사를? 이벤트를? 정치인은 뭘로 뽑아요? 여기 앞에서 어휘를 찾아야죠. 정치인을 간접적으로, indirect로 만들어낸, 그쵸, 투표자예요, 투표자. 자, 그럼 이제 여기 앞에 간접은 끝냈단 말이에요. In contrast, G는 뭐예요? Direct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Organize Interested도 얘는 누구예요? 투표자들이라고, 투표자들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에 투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시위하고 이메일 상원의원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지역 구역 회의에서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시민들이 모인 거잖아요. 뭉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 집단이라고 하죠. 그렇죠? So, organized interests가 are especially likely to communicate. 대화할 확률이 높대요. Detailed information이니까, 자, 이게 뭐랑 반대되는 개념입니까? Detailed 형용사는. 앞에 뭐랑 반대되는 거예요? 이건 direct의 특성이죠. 그렇죠. 부정확한. 근데 부정확한 게 있었나? 그렇죠. 잘 찾았어. 잘 찾았어. 선생님, 그거 생각 안 하고 얘기했는데. 어디 있었지? Imprecise 어디 있지? 아, 그쵸,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요거 말고 또 앞으로 더 슬로 올라갔다. 또 있어. 그거랑 똑같이 또 얘기하는데. 그렇죠, blunt. 이제 그 흐름이 보이죠, 그렇죠? 앞에는 결국은 imprecise, blunt 얘기하고 있다가 뒤에는 clear, 그 다음에 direct, 그 다음 또 어디 있었죠? detailed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글의 흐름 구조가요. 언제요? They contact니까 그들이 접촉할 때요. public officials니까 여기도 결국은 public이에요, public. 알겠죠? 그리고 disinformation 그 정보는 frequently 자주 helps 도와준대요 어디 안에서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이니까 정치를 그렇죠 정책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시민이 직접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although비록 뭐일지라도요 it presents 그게 나타낼지라도요 a particular point of view니까 특정한 관점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즉 이해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약간은 그, 한 사람한테만 좋은, 그, 한 집단한테만 좋은 게 나올지라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의 정보 전달력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간접과 직접. 이해됐습니까? 하고 보니까 몇 번이에요, 결국? 5번이요. 5번. 1번 봐볼까요? To help put, 놓는데 도움을 준대, proposed policy into effect니까요. 효과로, 즉, 제한되어진 정책을 효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정책이 다양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결국은 뭐예요? 한그 간접적인 건 전달을 제대로 못하는데 직접적인 건 제대로 전달을 한다라는 건데 그럼 그 전달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
근데 여기서는 제한된 정책을 효과를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은 아무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데 그게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뭐야? 더 크게 정확할 때도 있고 부정확할 때도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원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입법화 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입법화 시킨다는 건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죠.